아들, 딸! 이 알록달록한 이 이상한 것들은 뭐니? 참, 아빠는 이것도 몰라?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젤리들이잖아. 어? 아빠는 정말 유행이 뒤떨어진다니까. 그렇구나. 오늘은 뭐부터 먹어볼까? 아, 그래! 눈알 젤리. 징그러워. 눈알을 먹네. 어? 그럼 난 꿀 젤리 먹어야지. 아빠는 출근한다. 요즘 애들은 저렇게 뭐가 유행인지 이해하려 가다가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. 에이구, 요즘 것들은. 여보도 그 요상한 젤리 봤구나. 진짜 요상하게 생겼더라고. 요즘 것들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. 아빠란 사람이 그런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.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한테도 좀 공감 좀 해줘요. 그런가?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꼰대가 돼가는 건가? 알았어.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이해해볼게. 그럼 난 출근한다. Six hours later. 퇴근했다. 젤리 사세요. 젤리. 젤리? 네, 요즘 아이들한테 신기한 젤리가 유행이잖아요. 그렇긴 하더라고요. 뭐 눈알 젤리, 뭐 꿀 젤리, 뭐 지구 젤리. 요즘엔 그런 건 유행 지났고요. 이번엔 제가 직접 만든 괴물 젤리는 어떠세요? 괴물 젤리? 네, 괴물 모양 젤리를 먹으면 그 괴물이 될 수도 있죠. 오, 컨셉이 참 특이하네요.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. 이거 하나 주세요. 아유, 알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얘들아, 일로 와봐. 아빠가 뭘 사왔을까? 뭔데요? 뭘 사왔을까? 정말 궁금한데요. 이번엔 또 어떤 이상한 걸 사오셨을까? 이상한 거라니? 자, 봐. 짜잔! 오, 너네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사왔단다? 무슨 젤리인데요? 틱톡 젤리인가? 이게 뭘까? 누나 젤리 아니면 꿀 젤리? 써있잖아. 괴물 젤리. 어때? 괴물 젤리. 괴물 젤리요? 이런 건 처음 보는데. 그러게. 요 앞에 아저씨가 직접 만들었대. 이렇게 이상한 괴물 모양 젤리가 들어있다는데?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 젤리를 먹으면 괴물이 된대. 무섭지? 우와, 장모시다. 난 어떤 괴물이 될까? 컨셉 좀 웃긴 해. 재밌는 젤리야. 그렇지, 아빠가 잘 사왔지. 어떤 모양이 있는데요?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봉투에 손을 넣고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봐. 한번 뭐가 나올까? 오이? 오이? 오이! 그럼 난 거미 괴물인가 봐. 오, 거미 괴물. 나도. 오. 토끼다. 오. 나 닮은 귀여운 토끼 괴물. 토끼 괴물 젤리. 오. 엄마는 뒤적뒤적. 오, 이거 뭐야? 구미호? 구미호 같은데? 너가 구미호 젤리인가 본데? 그러면은 나는 뭐 할까? 뭘까? 늑대인간 젤리! 오! 그럼 난 이거 먹어야지. 와,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얘들아? 궁금한데? 다 손에 한 번씩 들어보세요. 오, 궁금해. 어떤 맛일러나? 이거 약간 빨리 먹어보자. 빨리. 빨리. 그래. 자, 먹어보자. 아무 맛도 없는데? 그러게, 난 토끼라서 당근만 낼 줄 알았는데. 뭐야, 이 젤리는 인기 없겠는데? 그러게, 나는 뭐 특별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. 아이, 재미없다. 엄마, 아빠, 안녕히 주무세요. 괴물 젤리?
아이, 그 젤리는 진짜 맛없다고 학교에 소문내야겠다. 진짜 별로였어. 에휴. 자, 이제 쳐볼까? 왜 이렇게 어지럽지? 머리가 이상해. 어? 이 느낌은 잠깐. 내 꼬리가 갑자기 왜 다시 나왔지? 어떡해? 내 꼬리가 숨겨지지 않아. 그리고 신선한 동물관이 먹고 싶다.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? 아까부터 왜 이렇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? 요루루방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무슨 일 있나? 우리 딸 무슨 일 있어? 이게 뭐야? 아빠, 내 모습이 이상해. 그리고 어떤 블럭이든 이 큰 이빨로 갉아먹고 싶어. 우리 딸! 우리 딸 이쁜 얼굴이! 아마도 젤리를 먹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. 그 젤리가 진짜 괴물로 만드는 거였다고? 우리 딸이 진짜 너무 못생겼어. 잠깐만, 그럼 아까 그 젤리를 먹을 리아는 어떻게 된 건데? 리아야? 리아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리아야, 불 좀 켤게. 리아야, 너 젤리를 먹고 아무래도 거미 괴물이 된 것 같다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옆에 거미줄에 걸린 애는 얘는 누구니? 아, 제 친구 댕댕이에요. 한 마리 잡았다. 살려주세요. 저는 맛이 없어요. 살려주세요. 저는 맛이 가만히 없어요. 가만히 있어. 징그러. 에? 징그럽단요. 전 거미 인간이 돼서 너무 좋은 걸요. 후후, 위로 올라갔다고. 미미미미미미.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다고요. 스파이더맨. 너는 정의로운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징그러운 거미 괴물 같잖아. 에? 사람들이 너 보면 다 도망가겠다. 하지만 재밌는 걸요. 스파이더맨. 잠깐만. 근데 이 젤리가 진짜 괴물이 되는 거라면, 어? 우리 와이프도 젤리를 먹었는데? 그렇다면, 아이, 어디 간 거야? 여보! 이게 무슨 소리? 여보? 구미호? 그렇다면, 여보? 나? 여보,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여보. 아까 그 젤리를 먹으니까 신선한 간이 계속 땡기고 남자들은 막 콩이고 싶은 거 있죠? 이걸 어째요? 진짜 괴물이 됐네. 괴물이 됐어. 아이고,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? 기분이 좋아요. 엉덩이를 흔들어. 야! 그 장군을 갉아먹으면 안 돼! 아이 진짜! 스파이더맨. 아 진짜 이거 어쩌면 좋아! 아이 누가 보면 어떡해. 여기 숨어있어 니네다. 아 진짜 이걸 어째? 우리 가족들이 젤리 먹고 다 괴물이 됐네? 아이 아, 그만 갉아먹어! 그거 얼마짜린데? 아야,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마 아빠가 준 젤리 때문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스파이더맨 되다니. 댕댕아 어떤 것 같아 지금 기분이? 살려주세요. 가만히 있어. 리아야, 네 친구 딱 한 입만, 간 한 덩이만 먹으면 안 되겠니? 아, 좋은 생각이에요, 엄마.
이거 어쩌면 좋아. 아유,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방법 없나? 그렇네요. 어? 근데 여보,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짤리를 먹었잖아. 늑대인간. 늑대인간은 보름달이 뜨면 인간에서 늑대로 변하는 괴물인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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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나도 늑대인간 젤리를 먹었었는데? 어? 여기 보름달... 어? 어? 아우! 아우! 어? 아빠가... 아빠가 괴물이 되었어! 그러네. 근데... 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?